왜 우리가 상위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성향상 우리 유영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음. 인정 크크크.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걸로 성이 잘 안 차는 사람들이긴 하지. 그리고 일을 좋아하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음. 일하면서 느끼는 성취감, 이런 게 나는 큰 편인 것 같아. 근데 나는 왜 여기 있냐? 크크. 나 노는 거 짱 좋아하는데 뭐 그래도 기분은 좋네. 크크. 근데 여기 있다고 마냥 좋은 건 말은 아닌 게, 사업이라는 게 극단적으로 대박 아님 깡통인데 사업하다 망하면 빚만 남는 거잖아. 그래도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다들 자신감 뿜뿜이지 않냐? 아, 그건 맞지. 흠,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되는군. 어? 나 중간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높네. 어? 나 순위가 왜 이렇게 낮지? 평균 통계라서 그런가? 다른 애들은 그렇다 치고 내가 왜 저 원숭이보다 낮은지 이해가 안 되네. 근데 생각해보니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제이네. 그러게. 크크. 근데 뭔가 조합이 되게 웃기긴 하다. 친화력 좋은 두 명이랑 모범생 스타일 두 명이잖아. 크크. 이런 통계가 뭐 중요한가? 나만 행복하면 되지. 인정이요. 크크.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만 해도 충분함. 크크. 맞아 맞아. 적당히 벌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. 뭐 누가 위든 아래든 별로 신경 안 씀. 나는 아래에 있을 거라 예상함. 내 유형 추천 직업들 봐봐. 카운슬러, 작가, 성직자. 다 돈하고는 거리가 멀잖아. 그러게. 크크. 내 추천 직업도 너랑 비슷비슷함. 야, 근데 왜 우리 배경만 왜 이렇게 구린 거 같지? 상위권 애들은 와인도 들고 있던데. 구린 거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구린데. 은근 기분 나쁘네. 난 아무렇지 않은데. 뭐 통계는 통계일 뿐 과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.